반갑습니다. 바비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 커스텀 바이크들입니다. 이 커스텀 바이크들 순정 상태랑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스텀 종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장착을 거의 걷어낸 커스텀 바이크들도 있습니다. 이런 커스텀의 바이크들도 있고 스크램블러, 두카티 아이콘 스크램블러도 아시죠? 그런 스크램블러류 커스텀도 있습니다. 순정으로 출시되어서 나오는 모터사이클에서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커스텀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바이크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불편하게 만든다. 근데 그 불편하게 만드는 것 대신에 하나만 취한다. 실용 포기하고 합리적인 것을 포기한 대신에 디자인과 멋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게 핸들바나 좀 불편합니다. 특히나 백미러 위치, 바핸드미러를 장착하는 경우에도 시인성이 숄더 체크 가지고 리어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자세도 원래 자세보다는 좀 공격적인 자세라던가 시트도 높아져서 발착지성이 떨어지거나 불편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실제로 커스텀을 직접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 맡겨가지고 커스텀을 의뢰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보면 저도 그랬어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멋진 바이크 사진들을 보면서 나도 이 바이크를 가져와서 커스텀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선 베이스를 삼을 바이크를 가져오고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커스텀할지 커스텀 방향을 계획을 짜는 거죠. 커스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실제로 내가 탑승해보고 앉아보고 운행을 해보면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멋진 디자인을 추구하자니 내 몸이 불편하고 바이크 타기도 어려워지고 굉장히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타기 불편한 바이크 일상생활에서 항상 타고 다닐 수가 없겠죠. 큰맘 먹고 갈 때만 탈 수가 있게 되는 바이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이크를 하나를 또 찾아요. 그냥 막 탈 수 있는 바이크.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순환되는 겁니다. 뭐 관련 법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법규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단순히 커스텀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순정으로 출시되어서 나오는 모터사이클의 순정 형태를 파괴를 해야 됩니다. 커스텀은 단순히 순정의 보기 흉하고 디자인적으로 이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탱크를 교체하고 탱크를 교체하면서 탱크와 디시트의 라인을 정렬시켜서 일치시켜서 이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휀더도 좀 크고 흉했던 핸들을 조금 작게 잘라가지고 이쁘게 만들고 핸들 위치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핸들을 없애거나 당장에는 이뻐 보이는데 나중에 오토바이를 운행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TL1000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앞에 프론트 핸들을 뗐어요. 보기가 굉장히 흉하고 못생겼거든요. 하야부사 휀다처럼 구형 하야부사 휀다 어떠냐면은 앞바퀴를 거의 대부분 덮고 있는 듯한 그런 굉장히 둔해 보이는 모습이어가지고 조금 샤프해 보이고 싶어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휀더를 없애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물론 비오는 날은 잘 안 타지만 어쩔 수 없이 소나기를 만날 때도 있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클린 로드라고 해서 이제 특정 시간대가 되면 도로 세척을 합니다. 그러면은 클린 로드가 작동되는 시간대에는 도로가 물바다가 돼요. 물이 막 고여있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은 앞에 휀더가 없다 보니까 TL은 이기통 천시십니다. 그 앞에 휀더가 없어가지고 그 바로 물이 프론트 실린더로 튀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프론트 실린더 쪽으로 물이 엄청 튀면서 그 플러그, 점화 플러그가 꼽히는 홀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점화 플러그 있는 홀에 물이 차면서 점화 플러그에는 고압의 전기를 튀겨서 스파크를 일으키죠.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서 누전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고요? 이기통이죠. 앞에 실린더, 뒤에 실린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실린더가 불이 안 튀는 겁니다. 2기통 1000cc인데 앞에 실린더 500cc가 죽어서 뒤쪽 실린더 단기통 500cc로만 운행을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계기판의 위치가 애매해지고 시트 라인을 이쁘게 잡다 보니까 높아졌죠. 타기도 불편해졌습니다. 자세도 굉장히 불편해지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할 때 모터사이클을 기본 베이스로 잡았을 때 이 베이스 모터사이클에 하자나 문제가 있다면은 커스텀을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모터사이클, 커스텀의 기본은 기본이 되는 모터사이클의 경정비, 정비 상태가 아주 완벽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에 문제가 없어야지 내가 다른 커스텀을 진행했을 때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기본 자체가 하자가 많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뭐 하자가 많고 그런 문제가 있는 바이크라면은 아무리 뭘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커스텀 할 때 중요한 것은 베이스가 되는 바이크에 그런 하자나 결함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고 예산을 정해야 되고 커스텀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커스텀의 정도를 정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실용을 위해서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잡으려면 실용적인 부분을 다소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적당하게 조율을 해야 되고 보통 커스텀했는 바이크들은 중고로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법규 관련 문제, 구조 변경 관련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커스텀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순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고장 진단, 수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순정과 다른 구조, 변경된 구조로 인해서 수리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냥 단순히 볼트 몇 개만 풀어서 교체할 수 있는 부속도 커스텀 때문에 불편하게 되어버려서 오토바이 전체를 뒤쪽 전체를 분해를 해야지만 그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오토파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정비소에서는 커스텀된 모터사이클은 수리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더라도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순정 상태의 모터사이클보다는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은 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아쉽고 좀 어느 정도 커스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커스텀의 실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짧지만 간단한 영상 찍어봤습니다. 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